제가 여러분들께 그 그리스와 로마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준비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이 르네상스란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쥘 미셸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르네상스란 표현을 썼습니다. 뭐죠? 재탄생이죠. 뭐가 재탄생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르네상스는 인간과 세계의 재발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계가 재발견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는요,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로마는 세계에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대제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세계의 발견이었죠. 인간은 어디서 발견됐을까요? 바로 이 인간은 그리스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인간이 누구,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에게 우리 제품을 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 효율성 문제, 마케팅 문제 차고 들어가 보면 결국 뭐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공부하실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있다.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세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로마의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 공부를 옛날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거고 지금 로마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여러분들을 로마의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 로물루스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밤에 2시까지 읽었습니다. 이야, 감동받았어요. 이 로마를 금고한 레물루스가 사비네족과 처음 전투를 하다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콘솔티움이라는 신전을 만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Coming together, come together, 함께 가자.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로마가 처음 시작되면서 처음 만든 신전이 뭐냐? 함께 가자 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 이야, 이거 진짜 멋진 세계 발견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가자 이렇게 하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이랬는데 로마는 그 정신으로 시작됐는 거예요. 뭡니까? 세계의 발견이 났고 그리스에서는 뭐가 발견됐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인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름에 여기 올라가면은요 발바닥이 뜨겁습니다. 이 대리석이 달아가지고요 발바닥이 뜨거워요. 엄청 아프리카에서요 황사가 불어옵니다. 황사. 아프리카 황사만 보셨어요? 그때 혹시? 야, 예. 근데 여름에요. 아프리카 황사가 불어옵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그냥 훅훅 부는데 여기를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 밑에 가면은 이게 딱 중앙에 있어요. 아테네 중앙에 좋은 커피숍들이 많습니다. 와인 바들 거기 탁 앉아가지고 이 파르테논 신전을 탁 어디서는 다 보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야, 낭만적입니다. 왜? 아테네 사람들이 매일 밤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매일 뭐가 있었죠?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연극 공연. 그러면은 연극 공연을 마치면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와인잔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서 그 연극에 나타났던, 그 비극에 나타났던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그 뭐 그런 이야기들죠.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뭘까? 우리는 누굴까? 바로 이곳에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와 함께 길을 그리면서 스토아 철학을 이야기했던 거죠. 거기가 바로 스토아거든요. 왜 기둥 밑에 있는 공간을 스토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인간의 의미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들을 이끌고 인간들에게 제품을 팔면서 여러분의 가업 혹은 비즈니스 혹은 부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인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천착했는지 신도 인간처럼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신을 인간의 몸으로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서양의 전통을 이 그리스와 헤브리 전통, 히브리 전통,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유대교적 전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명이죠. 하나는 그리스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 문명과 반대되는 헤브라이즘인은 절대로 신을 형상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몸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화내고 질투하고 욕망을 품고 울고 죽고 했다는 거죠. 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졌던 신을 상징할 만큼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랑 한 5, 6주 동안 이제 그 인간을 바라보았던 그리스의 시선을 보시게 될 텐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은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와, 도대체 인간이 뭘까? 그리스인의 시각을 빌어서 도대체 인간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고대 그리스가 발견했던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웃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쭉 훑는 이유는요. 이 그리스의 전모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을 주목했던 그리스의 전모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이타케라고요. 저기 저 그러니까 아테네 쪽이죠.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고요. 스파르타가 이 정도에 있었죠. 여기가 올림피아고요. 여기 보면 이 구름이 있죠. 여기가 바로 파르나소스 산입니다. 이 여기가 그 유명한 올림푸스 산입니다. 제우스를 포함한 12신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테살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카라는 있죠. 테살리. 이쪽에 가면은 이게 바로 그 아토스 산입니다. 아토스 산. 이 그리스인데요. 오늘 제가 이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제가 네 분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인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찬미하는 자세, 숙고하는 인간 혹은 숙고하는 삶,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인간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세계를 향해 큰 뜻을 품는 개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호메로스를 통해서 인생을 찬미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포도주산을 들고 있는 디오니소스입니다. 로마에서는 바쿠스가 되었죠. 바쿠스가. 이 작품은 까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파티에서 포도주를 들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요. 이 미드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스타트랙입니다. 스타트랙. 다음에 언제 한번 스타트랙을 가지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부생들 4학년들에게 강의하는 게 스타트랙입니다. 한 학기를 가르칩니다. 스타트랙을 함께 보고 토론합니다. 스타트랙이라는 영화에 나타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그 중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 스팍인데요. 이 사람은 불칸족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약간의 다른 외계인들인데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꼭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집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요. Live long and prosper. 장수하시고 풍요를 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팍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기계 같은 인간이 사람이 생각했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Live long and prosper. 이걸 누가 생각했느냐? 그리스 사람들이 초기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호메로스입니다. 호메로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아 다음 주 읽을 교재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두 분의 책을 다 읽고 오시면 힘들 거니까 이 뒤편 오디세이아의 9장부터 12장까지만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9장부터 12장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재밌습니다. 그냥 막 영웅들의 이야기가 막 너무 재밌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거기만 읽으십시오. 9장부터 12장까지 한 100페이지 됩니다. 자, 이 책은요. 기원전 8세기 정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됐죠? 280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중에 아시아 정부를 나갈 때 자기 침대 밑에 늘 놓았던 책입니다. 여러분 리드 칼리지가 어느 대학인 줄 아십니까? 이 대학을 입학했다가 졸업을 못했지만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죠. 누구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인문학 공부를 했다 그러죠. 어디서 산 줄 아십니까? 리드 칼리지에서 산 겁니다. 리드 칼리지. 저희 교수 동료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을 리드 칼리지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보낼 수 있는데 자기는 보냈다고 주장해요. 자기 하버드를 보낼 수 있었는데 리드로 보냈다는 거. 왜? 인문학만 가르친 저 학교는. 인문학만 가르친. 그런데 거기서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학 통지서와 함께, 합격 통지서와 함께 책 두 권이 배달됐다는 겁니다. 어떤 책이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아가 딱 배달됐다는 거예요.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신입생들에게 입학 선물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아를 줍니다. 2800년 전인데 써진 책인데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책이라는 말이죠. 스티브 잡스에게 감동을 준 책이라는 말이죠. 알렉산드로스에게 큰 교훈을 주었던 책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그 책이 위대한 책인지. 보십시오. 호메로스의 글을 읽고 있는 선생입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선생이 책을 읽어주면 학생들은 누워서 들었는데요. 수업 태도가 아주 불량하네요. 그죠?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강의하는 거 원치 않아요. 늘 누워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교과서였다는 겁니다. 교과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 문헌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호메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메로스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래서 계속 언급합니다. 왜? 교과서였거든, 교과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교과서 역할을 했다.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의 흉상을 만지고 있냐면 호메로스의 흉상을 만지고 있죠. 이게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스승이 누구였죠?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대왕이 자기 제자였어요. 월급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음유시인 호메로스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탁 만지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렘브란트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호메로스가 이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호메로스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이 유럽 사회를 빛냈던 많은 예술가들이 누구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습니까? 호메로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죠. 이 호메로스가 쓴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아인데 일리아스는 전쟁 이야기죠. 그래서 보십시오. 무기를 들고 있죠. 오디세아는 무슨 내용입니까? 전쟁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배를 열심히 지었죠. 그래서 노가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얼마나 이 호메로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최근에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요. 제가 튀니지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튀니지아에 튀니지를 갔을 때 그때 내란이 일어나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제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두 번이나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튀니지아에 박물관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호메로스의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감동 먹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호메로스의 벽화를 보면서 이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이 유혹을, 사이렌의 유혹을 하고, 뭐, 오디세우스가 뭐 이런 얘기를 쫙 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야, 정말 감동을 먹었습니다. 자, 이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은 다른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다른 것.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아를 보면은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책에 다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지하세계. 영웅들이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시련을 겪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웅이 되시려면은 시련을 먼저 겪으셔야 돼요. 좌절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
오디세우스도 지하 세계로 내려갑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요정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지하 세계로 나가서 너 어머니의 신탁을 받아봐라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로 이 뒤에 여기에 찔려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를 만나게 돼요. 여기 아킬레우스의 뒤에 아킬레스 그래 찔려가 죽었죠. 그죠?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지하 세계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아킬레스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자기랑 싸웠던 전우거든요, 전우. 트로이 전쟁 때 싸웠던 전우 아닙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아킬레우스여,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은 지하 세계의 왕이 아니오. 그랬더니 이 아킬레우스가 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당신은 영광스럽고 나는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죠. 나는 지하세계의 왕이지만 지하세계의 왕으로 살아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서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돼서 품이라도 팔고 싶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똥밭을 굴러도 이성이 나타나는 거죠. 삶을 긍정하는 겁니다.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낫습니까? 삶이 낫습니까? 삶이 낫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한 생각입니다. 이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죠? 지금 생각하면 삶이 당연히 낫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이 아킬레우스가요. 살아있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이 아킬레스 근을 잡고 물에다 담그죠. 그래서 천하 무적이 됩니다. 다른 데를 아무리 찔러도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되었죠. 이 아킬레우스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말이죠. 천하무적의 방패를 만들어줘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걸 갖고 싸우면 아무도 자기를 뚫을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날이었다는 거죠. 전쟁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자기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오디세우스, 아작스, 피네스가 찾아가지고 야 제발 같이 가자. 제발 같이 가자. 네가 없으면 우리 안 돼. 그러면서 뭐 아킬레우스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죠. 야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못 졌는데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 헥토르를 물리치고 트로이 평원에서 아킬레우스가 승승장구할 때 승리를 장치하고 그냥 막 환호를 지르고 돌아갈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니까 죽음이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내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 아킬레우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코스와 라오스입니다. 슬픈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 인간이 가장 슬프냐?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리스 사람들 우리 나중에 이 크레타 섬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크레타 문명이 어디서 왔느냐? 이 유럽의 문명이 어디서 왔느냐? 다 동방에서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빛이 왔는데 이게 동방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 동방에서 왔는데 이 동방의 빛은 어떤 빛이었느냐? 죽음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피라미드. 투탕카멘의 무덤을 보십시오. 다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이집트에서는 그의 심장을 떼가지고 깃털과 재봅니다. 떼가지고 어느 쪽이 무거운지를 봐서 지옥의 형벌을 가게 되는 거죠. 아비누스의 죽음의 서입니다. 자, 동방의 빛은 죽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스핑크스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피라미드 앞에 있습니다. 그죠? 왕의 무덤 앞에, 파라오의 무덤 앞을 지키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죽음의 수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핑크스는요, 그리스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바꾸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존재로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 오이디푸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이 오이디푸스가 방랑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신화할 때 배우겠습니다만은 방랑하다가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스핑크스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풀면은 살려주고 못 풀면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생겼을 때 제일 크고 한창일 때 제일 작아졌다가 늙어서 다시 커지는 것은 뭐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죠? 태양이 아침에는 크셨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길어지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약간 어렵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낳고 그 한쪽이 다시 다른 한쪽을 낳는 것은 낮과 밤입니다.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는 거죠. 자, 이 스핑크스가 어디 있느냐? 델피에 있습니다. 델피에 있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델피에 이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흥미롭죠? 델피는 어떤 곳이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탁을 받는 곳입니다. 죽음의 결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이건 아실 거예요. 목소리는 같은데 아침에는 네 개, 점심에는 두 개, 저녁에는 세 개인 것은 사람이죠.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에서 스핑크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땠죠? 죽음의 문턱을 지키는 거죠. 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삶에 대한 긍정, 삶에 대한 관찰, 삶에 대한 관심이 뭐로 발전되었느냐? 비극으로 발전됐다는 거죠. 너무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리스 비극은요. 진짜 그리스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비극은 그 사회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쓰이고요. 희극은 그 사회 시스템을 뒤집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비극의 3대 작가가 누구냐?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입니다. 이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엘렉트라는 3대 명작으로 보이죠. 지금도 상영이 됩니다. 지금도 명곡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요, 이제 이 연극들이 상영됩니다. 이 연극들이 그리스에서. 지금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테네 신전에 가면은 그 연극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이맘때 상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끝이 납니다. 마지막 1등작이 상영되고 그 1등작 제일 마지막에 반드시 희생자가 나옵니다. 탁 지르면 피를 촥 흘리고 죽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여름 농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극을 통해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돼지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 피가 바로 그걸 상징합니다. 피. 작품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원래는요, 이게 연극에서 온 게 아니라 제사에서 온 겁니다.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봄 피를 뿌리면 그 피가 돼지를 녹이고 이 돼지에서 싹시 나와서 농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보여줬던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인간의 깊이 있던 고뇌와 성찰을 발견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인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소포클레스의 명작이 바로 엘렉트라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남자아이가 여자 엄마를 사랑하는 행동이죠.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뭔지 아십니까? 반대입니다. 여자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겁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엘렉트라라는 이야기에서. 이 엘렉트라가 아주 재미있는 연극이에요. 이 연극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트로이를 치러 갔던 그리스 연합군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아가멤논이죠. 이 인간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냥 오면 될 텐데 처벌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카산드라였죠. 카산드라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완전 열받았습니다. 그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진작 돌아오니까 처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왜? 남편이 떠나 있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얘하고. 둘이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둘이서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기로 합니다. 죽이기로 한 이유가 단순하게 이 치정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가멤논이 전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엘렉트라의 언니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전쟁을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엄마는 자기 딸이 희생당한 걸 본 겁니다.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 가족이 희생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신이 어떻게 예언하냐면은 이 아가멤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에서도 죽지 않고 육지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죽이면 될까요? 야, 엘렉트라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렇게 죽입니다. 이 아가멤논이 이제 샤워를 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가려고요. 다리를 들어가지고 목욕탕에 이렇게 탁 넣는 순간 있죠. 한쪽 다리는 육지고 한쪽 다리는 물이죠. 그때 찌른 겁니다. 재밌죠 이거? 저도 항상 목욕하러 들어갈 때 조심합니다. 이렇게 싹 쏘고
자, 자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빠를 죽였습니다. 그 딸이 엘렉트라죠. 이 엘렉트라가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딸이 아빠를 죽인 엄마를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 언니를 죽였던 아빠를 죽였던 엄마를 용서해야 될까요? 이야, 이거 고뇌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고뇌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빠를 생각하면은, 자기 언니를 생각하면 죽여야 되는데, 또 엄마는 또 바람 피웠어요. 이걸 아빠를 사랑했어요. 아빠는 또. 그러니까 이게 엘렉트라 콤플렉스인데, 이런 이야기가, 예, 보십시오. 얼마나 거의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는 얘도 아니죠. 그죠? 진짜 막장 드라마의 원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막장 드라마 많은데 목표가 있어요. 그 사회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회사를 잘 유지하려면요. 비극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비극을. 희극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희극은 반체제적입니다.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책 아세요? 장미의 이름으로? 책, 장미의 이름이라고 그 움베르토 에코가 쓴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때 중세 수도원에서 막 수도사를 죽고 나는데 왜 죽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책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책 여기다가 독약을 묻힌 거예요. 왜? 희극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체제적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비극을 봐야 돼요. 왜? 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이런 관찰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시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인간에 대한 관찰이요. 예술로 발전됩니다. 예술. 이야, 제가 여러분들께 놀라운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워낙 삶에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작품을 봐도 무덤덤하신데 이 제품은요. 아프로디테 판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가 판을 부추기 가지고 사랑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직접 그리는 거예요. 추행하는 거예요. 추행. 이렇게 싹 잡댄 게. 그랬더니 아프로디테가 신발을 샌들을 받아 귀샤되게 한대 패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거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가사 한번 보시라고. 이게 한기 대리석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딱 대고 있는데요. 손에서 이게 옆으로 보면 이게 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굉장히 에로틱하죠. 굉장히 에로틱합니다. 이게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공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깎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붙인 것도 아니고 뗀 것도 아니에요.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이런 몸에 대한 해서 이 근육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요. 이집트풍이죠. 어떻습니까? 뻣뻣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뻣뻣하죠. 이렇게. 이집트에서는요. 살아있는 파라오는 이렇게 조금 여기 살아있는 파라오입니다. 죽은 파라오는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파라오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각이 완성됐습니다. 샌들을 들고 귀샤대기를 패는 거예요. 한 대 패는 이 한 대 맞아가 인상을 찌고 있는 표정이 한 대 딱 맞았다 그때 표정이에요. 비너스를 보십시오. 비너스. 여기도 이 가슴에 다리 딱 손을 대고 있는데요. 이게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진짜 에로틱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져?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원전 3세기에서 5세기. 자, 나중에 이게 르네상스의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왜 르네상스일까요? 바로 이 몸이 재발견되면서 르네상스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긍정하는 삶의 자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라빈 졸업합니다. 여러분 다른 책은 다 읽으셔도 이 책은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을 읽지 못하면 그리스를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안소니 킨이 나왔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것도 꼭 영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안소니 킨 조르바가 작품의 주인공인 그 광산주하고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때 조르바가 뭐 어떠냐고 인생을 즐기자 하면서 막 묻는 장면이죠.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것은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렸습니다.
포도주를 맞고 있는데 오줌을 싸고 있어요. 그죠?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발견했던 인간, 이상적인 인간은 디오니소스적인 삶을 긍정하고 행복한 인생을 힘써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요. 사실 이 공부도 행복의 연장이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힘드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힘든데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 보면 진짜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행복을 추구하셔야 돼요. 행복. 이게 그리스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거친하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죠. 바쿠스, 포도주를 마시던 바쿠스가 보시는 것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아주 눈이 괭한 상태로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삶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했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아테네 학당에는 그림이죠. 라파엘로 그림입니다. 여기 보이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젊은이들. 여기는 알키비아데스인데요. 이 알키비아데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이야기를,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젊은이들을 선동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얘입니다. 얘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 소크라테스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의아하시는데 얘 때문에 죽은 건데 얘가 나중에 반역을 하거든요. 아테네를. 아테네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다 바른 분들이 아니죠. 질문은.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우리 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누구한테 질문을 받으면 절대로 답하지 마라. 그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답해라. 왜 그 질문을 하십니까? 그 질문하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앞으로 너희들은 질문하는 사람이지 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니까. 델피의 파르나소스 산에 있는 아폴로 신전입니다. 야, 저는 여기를 네 번 갔었죠. 각각 다른 방향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기는 신기가 있는 곳입니다. 신기. 여기에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그리스의 일곱 현자가 쓴 경문이 보이죠? 첫 번째 경문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죠. 숙고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숙고하느냐?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을 아는 건.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숙고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했냐면은 바로 이 아리스토파네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어떤 사람이냐? 희곡 작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비난합니다. 구름이란 책에서요. 예? 이 소크라테스를 완전히 협작군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나쁜 놈으로 그냥 계속 뭐라. 그래서 코미디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생긴 것도 못생겼죠. 매일 밤마다 연극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란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소크라테스가 그 연극을 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을 놀리는 건데 이걸 왜 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연극을 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야, 여러분 멋지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꼬는 그 연극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잘못해서 고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연극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열받은 일이 있더라도 흥분하지 마시고 예? 변호사님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혹시 여기서 내가 뭘 배울까? 예? 내가 뭘 고칠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숙고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소크라테스를 놀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내가 비난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고칠 만한 것이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숙고하는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게 되죠.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답하죠. 내 인생과 가르침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론이었습니다 하고 죽게 되는 거죠. 숙고하는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아가 있었죠. 그것을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아카데미아 플라토니카라고 했죠. 이 플라톤이 쓴 책 이름이 바로 여러 책이 있습니다. 43권의 책을 썼어요. 그중에 국가론이 있습니다. 국가론. 이 책을 읽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가론은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찍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읽으셔야 할 책들이에요.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탑 레벨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느 그룹이나 뭐 교육 담당하는 팀들이 와서 저보고 자문을 구하면 그래요. 제발 좀 국가론 좀 읽혀라. 그리고 당신들부터 먼저 읽어야 된다. 탑 레벨들을 교육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플라톤의 국가론보다 더 탁월한 책이 없는데 왜 안 읽느냐. 이 플라톤의 국가론은요.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조직을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벌이하는 부류와 보조하는 부류 그리고 수호하는 부류들 이 각각의 집단들이 각각 제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을 할 때에 그때가 올바른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올바름이나 번역이 잘못됐는데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각각의 집단이 각각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자, 어떤 위치죠? 통치자는 뭘 해야 됩니까?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호자는 뭘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죠? 이 세 집단이 각각의 위치를 지킬 때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의. 이게 국가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각각의 집단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론의 핵심이고요. 거기에서 지도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동굴의 비유고 그게 바로 이데아론입니다. 서양 철학, 고전 철학을 전공하는 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학자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어떻게 경도되냐면 철학적으로 경도되어 있어요. 뭐 제가 이름을 여러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다들 이 플라톤의 책을 철학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사적으로 봐야 될 책입니다. 아테네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탑 레벨의 지도자들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탑 레벨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죽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게 뭐냐? 이데아를 봐야 돼요. 이데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룹에서 지금 창조성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창조성의 핵심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창조성이죠. 그죠?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탑 라벨들을 창조의 세계로 이끌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컵이죠? 이게 지금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진짜 컵입니까? 좋은 컵이겠죠. 비싼 컵이겠죠. 근데 이게 진짜 컵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컵의 본질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굴의 비유를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이 노예처럼, 여기 노예가 보이죠? 노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쇠사슬을 차고 있어요. 묶여 있어요. 산신이다. 꼼짝을 못 해요. 뒤로 못 봅니다. 그런데 뒤에서 뿔이 타고요. 횃불이 비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형이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진짜라고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저걸 조작하는 게 마케팅 아닙니까? 예? 눈에 보이는 걸 여기 조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진짜는 아니죠. 이게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 빈센트 반 고흐 그린 론강의 빛나는 별이지. 이야, 멋졌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이 그림 보십시오. 이게 실제에 있는
성당 이름 성당이죠.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눈에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플라톤이 했던 말은 뭐냐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상을 깨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뭘 가져야 되느냐? 에로스를 가져야 된다. 에로스. 이 에로스가 뭐냐?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인간은 뭘 가져야 되냐? 사랑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랑일까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절망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저랑 함께 그리스 공부를 하고 그 쇠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면서 뭘 보냐면 횃불을 봅니다. 아, 이 횃불에 그림자가 비쳤으니까 아, 이게 진짜가 이게 빛의 근원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티브 잡스가 이해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뭘 보죠? 태양을 봅니다. 태양. 태양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 혼자 갈까요? 아닙니다. 동료들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지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불쌍한 동료들에게 진정한 이데아, 태양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로스가 생긴다. 이 책을 쓴 플라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플라톤을 사변적인 철학자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시칠리아 여기에 있는 참주의 신화가 돼서 플라톤을 초청합니다. 다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참조가 아주 사악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세 번이나 시칠리아에 가서 그 참주 밑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시칠리아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 보냈어요. 플라톤이.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묶여있다는 걸 깨닫는 것? 아, 이 횃불이 이게 이 가짜구나? 아니면 이 보이는 게 환상이구나? 아니면 태양이 빛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진정한 인간이라면은 특히 통치자 그룹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밖에서 태양을 보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구출해서 나와야 한다는 게 그게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다른 해석입니다. 뭐 이데아를 철학적으로 뭐 본질, 뭐 더 원, 일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그게 나중에는 신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요 철학적인 분석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에로스를 갖추는 인간입니다. 에로틱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때 에로스는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동료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인문학은요 동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인문학을 해가지고 기업 경영에 놀라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지겠다? 그 인문학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인문학 공부를 해가지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좋은 자로 그것도 아닙니다. 인문학은 동료들에 대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자, 이러한 에로스를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세상을 향해서 큰 뜻을 품게 됩니다. 자, 이제 아테네가 멸망했습니다. 아테네가 거의 쇠락했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다 쇠락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3세기경에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이소크라테스입니다. 아,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페르시아를 치자. 왜? 우리 지금 식량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식량이 필요하다. 거기는 금원 보화가 많다. 우리 늘어나는 인구를 빨리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 경제 논리로 아테네, 아니,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페르시아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알렉산드로스는요,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전 운명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알렉산드로스의 노정을 한번 보십시오. 노정. 야, 알렉산드로스는요, 20살 때부터 여기서부터 행군을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돕니다. 쫙 돌아서
사막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제가 여기 이번에 갔었어요. 여기가 바로 제라시라는 곳입니다. 요르단 쪽인데요. 넘어가면은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 뭡니까? 요쪽 지방 메소포타미아 그 페르시아 지역이죠. 바빌론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왕을 쫓아서 박트리아까지 올라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죠. 가서 인도를 정복을 하고 다시 돌아다가 여기서 죽게 되죠. 엄청난 노숙입니다. 왜 갔냐는 겁니다. 왜? 그냥 마케도니아에서 왕으로 살지 왜 이 먼 길을 갔을까? 세상을 향해서 큰 뜻을 불러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불쌍한 아시아, 페르시아의 동료들에게 에로스를 품었던 거죠. 자기 스승이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권력보다는 최선의 것들에 관한 지식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앞서고 싶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불사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이 나오죠. 다 부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니 그러면 당신은 뭘 가질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희망을 남겨두겠소. 나는 돈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리품 가지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만나게 되죠. 이 철학자가 견유학파라고 그래서 개가 있습니다. 개처럼 산다는 겁니다. 예. 남한테 간섭 안 받고 편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스토아 철학인데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알죠. 이 디오네스 뭐라 그러죠? 좀 비키시오. 황제 보고 그러죠. 좀 비키시오. 내 해비 좀 바르게 좀 비키시오.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칼을 들고 쳤을 텐데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은 디오네스처럼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디오게네스 여기 보이죠? 여기 보입니다. 요 디오게네스 여기 보이죠? 자, 에페소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복했더니 에베소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게 바친 세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항복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나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 돈 가지고 무너졌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복원시키라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만들어주죠. 자, 그랬더니 또 정복을 합니다. 카리아의 여왕이 이제 정복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이제 카리아 여왕이 사위로 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처럼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 자네 너무 이렇게 행군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 요리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저는 제 스승님한테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네 스승이 누군가? 저희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아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요리를 가르쳤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레시피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요리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날이 새기 전에 시작하는 행군이 내 점심 식사의 소스이고 가벼운 점심 식사가 내 저녁 식사의 소스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하느라고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빨리 저녁 5분 남았는데 맛있게 먹을 겁니다. 저는 비싸지 않은 것도 좋아요. 왜?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느라고 열심히 제 점심 식사의 가벼운 점심 식사가 저의 저녁 소스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과시하지 마세요. 이 유명한 그림이죠. 알렉산드로스가 병이 들었어요. 자기 주치의가 제가 비방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약초로 캐가지고 왔어요. 딱 캐로 나간 사이에 페르시아의 전령이시도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의사 조심해라. 어? 내가 이 의사한테 돈을 먹여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가 그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는 시도 같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밖에서 그 의사가 약초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랬더니 알렉산드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네 이거 한번 읽어보게 하고 딱 줍니다. 이거 보고 시작 보려고 할 때 자네를 딱 들어가지고 벌컥벌컥벌컥 하시는 이걸 보고서 의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도 알렉산드로스는 태연하게 착 마시는 고맙네. 이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진짜 이 정도의 배포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던 성경을 읽게 되고요.
또 자기 장군을 죽인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 이 여성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간을 한 사람을 이렇게 착하게 우물가로 꼬셔가지고 우물에다 확 밀어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장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사형을 쳐야 될 건데 오히려 알렉산드로스가 이 여성을 석방시켜줍니다. 정당방위였다 그러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집트 북단에서 만들게 되죠.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그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의 마음을 바꾸기란 어려웠다. 행운은 그의 공격에 굴복했고 행운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매사에 보인 열정은 그의 야심을 꺾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결국 그는 적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까지도 굴복시켰다. 그 정도로 타고났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부하들이요. 전쟁에서 자꾸 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피정복자들을 닮지 않은 것임을 모른단 말이오. 라고 질책을 한 거죠. 다리우스 황제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두 번이나 부터는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자기 부하한테 죽습니다.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왕이. 왜냐하면 겁이 질렸거든요. 잡으러 오니까. 그냥 죽이고 그냥. 그랬더니 이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의 시신을 안고 펑펑 웁니다. 왜? 황제는 황제만이 죽을 수 있는데 감히 너를 누가 죽였냐. 내가 너에게 복수의 맹세를 해준다. 자기 적이었던 다리우스를 죽인 그 신을 잡아다가 사형치 끔찍하게 사지 처단을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다리우스가 자기 부모님들을 부탁하죠. 자기 노모와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호해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다리우스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이죠. 적의 어머니, 아내, 딸들이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죠. 적의 어머니였지만 내 어머니라고 부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왜? 알렉산드로스는 두 개의 뿔이 달린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이 말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가장 격정적인 전투는 이 인도의 코끼리 부대와 이 알렉산드로스가 데리고 있던 부케팔로스라는 명마와의 대결이었죠. 여기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엄청 불평합니다. 그냥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것은 제왕의 몫이라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하시고도 욕 먹으면 그러면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발끈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 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욕 먹습니다. 욕 먹어요. 네? 자, 부하들과 함께 후퇴를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죠. 그랬더니 부하들이 나 마지막 남은 물을 퍼줍니다. 이건 나 마지막 물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부어버리죠. 내가 당신들과 함께 목마른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내가 혼자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같이 목마른 것에서 이 고난을 겪어가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요, 보시는 것처럼 헤라클레스의 동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원주민의 생활 방식에 적응시키는 한편 원주민들도 마케도니아의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래서 그는 원주민 3만 명을 뽑아서 헬라어를 가르쳤다. 무슨 말입니까?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데아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네? 헬라스 문명을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헬레니즘이 확장된 겁니다. 헬레니즘 뭡니까?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네, 뭐죠? 반짝인다고 닦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에로스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에로스를 가져야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처럼. 그런데 왜 그리스가 망했을까요? 여기 바로 파르테논 미친데 다 흐물어졌습니다. 왜 망했냐는 거죠. 플라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 영화 기억나십니까? 300이라는 영화. 플라톤이 이상적인 나라를 본 것이 스파르타였죠. 이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었어요. 스파르타가 이상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스파르타 국가론에 나와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죠. 심지어 페르시아를 어떻게 간주했습니까? 괴물로 간주하죠. 크세르크세스는
대단히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괴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리스의 시신이었다. 아니, 그 플라톤의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로마를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로마가 왜 위대하느냐, 왜 세계를 발견했느냐. 그리스의 정신 중에서 좋은 것을 받으려고 했고요. 나쁜 것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뭐죠? 인간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나쁜 것은 뭐죠? 배타적인 것이었습니다. 배타적인 것. 그래서 함께 가자. 콘솔티움이 첫 번째 과제였다는 것이죠. 중화주의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중화주의, 배타적인 것, 정말 위험합니다. 그 중화주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리장성을 보십시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뭐죠? 막았다는 거죠. 그때 로마는 가도를 닦았습니다. 8만 킬로미터의 가도를 닦았습니다. 사도까지 합치면 30만 킬로미터였습니다. 자, 이 길을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가지만 적도 들어옵니다. 로마는 개방성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에서 실패한 것을 로마 사람들은, 자,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은요, 바티칸에 가면은 생뚱맞게 그리스 유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바티칸은 종교 집단인데 무슨 그리스하고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로마에 가시면은 깜피돌리오 박물관 가면 전부, 거의 전부가 그리스 조각의 모사품입니다. 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리스 조각을 많이 놓고 있었을까? 그리스의 약점을 버리고 강점을 선택한 것이죠. 자, 그리스에서 향연은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심포지엄. 잔을 함께 드는 것입니다. 향연.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 심포지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콘비비오로 바꿨습니다. 콘비비오. 함께 살자. 함께 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께 사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보았던 것이 바로 로마의 등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훨씬 더 그리스가 앞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를 한번 샥 관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호메로스 공부를 할 거예요. 9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려고 했죠. 오디세우스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인간에 대한 성찰을 그리스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일까요?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숙고하는 삶. 세 번째, 반짝인다고 닦음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에로스를 가지셔야 됩니다. 에로스. 누구에 대한 에로스요? 사람에 대한 에로스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그냥 내가 지식을 공부하고 그리스가 어떤 곳에 여행을 한번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렉산드로스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로스가 되셔서 무지의 세계 속에 빠져있는 페르시아인들을 구하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사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왜?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그리스의 현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호메로스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